박사 김정태입니다. 자, 이제 그냥 기다란 풍선, 요술풍선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풍선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 요술봉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저는 풍선을 미리 불어놨고요. 뭐 15cm 정도 아니면 20cm 정도 남겨도 됩니다. 왜냐면은 뒤에 저희는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남기든가 그거는 큰 상관이 없지만 생각보다 약간 좁게 남겨놓으셔야 풍선을 끝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잘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드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큰 방울 하나, 작은 방울 하나, 다시 큰 방울 하나. 매듭을 잡고 꼰 다음에 사이에 통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계속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서 끝이라도 멈추셔도 되고 저는 다섯 개까지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인데요. 너무 길지만 않게 한 손에 들어올 수 있게만 만드시면 되고요. 마무리는 겹고기 두 개를 연달아 만들어서 해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를 거죠. 풍선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저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커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 있는 작은 방울들을 겹고기를 채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일일이 다 하나씩 겹고기를 해서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요것만 만들어 놓으시면 끝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요런 조그만한 라운드 풍선을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요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요렇게 웃는 얼굴 요런 것들을 전 주로 좋아합니다. 요런 게 있고요. 요렇게 점이 인쇄된 풍선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올리는 거는 저는 요렇게 웃는 얼굴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이걸 많이 올리는데요. 자, 한 바퀴만 감아서 노화만 주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만드는 건 요 손잡이지만 실제로 포인트는 위에 올라가는 건데요. 한번 다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되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손잡이입니다. 세 개만 만들고요. 뭐 자르시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똑같이 얘를 하나 올리게 되면 자, 어떠신가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귀여운 모양이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끝냈고요. 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약 15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었습니다. 자,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3cm 방울 하나, 1cm 방울 하나, 다시 3cm 방울 하나. 매듭을 잡고 꼬아줍니다. 그리고 풍선 사이에 통과를 시켜주죠. 매듭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3cm 방울 하나, 1cm 하나, 또 3cm 하나 꼬아주시고
3cm 하나, 1cm 하나, 또 3cm 하나 꼬아주시면 되고요. 3cm 하나, 1cm 하나, 또 3cm 하나 꼬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섯 번째입니다. 3cm 하나, 1cm 하나, 또 3cm 하나 꼬아주시면 뭔지 모를 모양이 완성이 되지요. 이걸 예쁘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적당한 그 길이의 손잡이 부분을 남겨놓고 꼰 다음에 벽고기를 하나,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요. 나머지 풍선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요게 남았으면 이걸 한번 묶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거고요. 그래야 풀리지 않게 좀 더 오랫동안 풍선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미리 불어놓은 요 풍선을 요 사이에 한 바퀴만 감아주시면 예쁜 스마일 봉이 완성이 되죠. 여기서 모양을 더 주시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은 방울들을 전부 겹고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간단한 요술봉 혹은 아이스크림, 마이크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봉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같은 뭐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도 그리고 만드시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울이 작은 방울이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실 텐데요. 방울이 큰 것보다는 적당한 방울 크기를 찾아서 귀엽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